네, 안녕하세요. 잘될 거야 리얼댄입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네, 여기는 밀락 이즈구 호반베르디움 2차에 손님 내려드렸고요. 방금 첫콜 운행했습니다. 현재 시간이 4시 33분입니다. 네. 밀락동 오랜만에 오네요. 콜이 너무 없어서 첫콜로 왔고요. 낮에는 요즘에 콜이 많이 없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감사하게 예, 수행을 했고요. 저는 여기서 밀락 이즈구 먹자 쪽으로 가서 예, 뭐 밀락 아이시나 아니면 오리타운 그다음에 뭐 용현동, 송산동, 뭐 예, 고산동 막 이런 데서 나오는 그 낮에는 기사님들이 많이 안 계시죠. 예. 그래가지고 저기 좀 멀리 가는 콜이 간혹가다 뜨거든요. 네, 그러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말 시즌이고 하니까 예. 콜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엄청 푹하네요. 와, 예.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운동하다가 가락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가락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밀락 이즈구 먹자에서 나왔네요. 아니 그 밀락동 먹자에서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여기는 가락동입니다. 네, 여기 세 콜 떴는데요. 여기 가락동 오는 거 세 콜 떴는데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잡았네요. 출발은 제일 먼저 했고 도착도 제일 먼저 했습니다. 네. 여기 2차 오시는 손님들이신데 여기 가락동 공영주차장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원래 1공영, 2공영 있었는데 저는 1공영에 자리가 나가지고 거기다 주차를 시켜드렸습니다. 여기는 성원 상대빌 아파트 뒤에 이고요. 여기서 많이 대기를 했었었는데 전에도 6시니까 참 애매하네요. 네, 저쪽 오금동 쪽에서 나오는 거라고 송파, 그 다음에 수서는 좀 멀고 문정동 쪽에서 나오는 걸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춥지가 않아서 다행입니다. 네. 어제보다도 덜 추운데요. 겨울은 사만사온이라고 하잖아요. 사만사온이라고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한 것 같습니다. 네. 연말 시즌 이제 연말 시즌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제 한 달 내에 바싹 벌어가지고 또 이제 비수기 때를 대비해야죠. 바싹 벌어서 대비해야죠. 대리운전 매출이 택시도 그렇고 배달도 그렇고 매출이 항상 일정하지가 않은 게 특징입니다. 네. 네, 퇴근 시간이라 차도 많고 사람도 많네요. 네. 저는 여기 가락몰 회센터 여기 앞에서 산책 좀 하면서 대기하겠습니다. 네. 네, 겨울철에는 여기 가락시장 그 공영주차장 앞에 KB 국민은행이 있거든요. 그쪽 보행 그쪽에 기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 앞쪽에 해가지고 추울 때는 국민은행 그 CD기 있는 데에서 많이 대기하시고요. 아니면 여기 가락시장역 대합실도 있고 시간이 이르니까 네, 골이 없고요. 하나 둘 뜨면은 금방 순삭되네요. 네, 그 광진구 자양동 가는 거하고 논 공릉동 가는 거. 네.
아, 오늘 또 월요일이라서 그런지 콜이 별로 없네요. 지금 방학동 가는 게 3만원짜리가 하나 떴고요. 콜이 별로 없습니다. 네. 아, 콜이 너무 없어가지고 여기 문정동에 오니까 콜이 뜨네요. 시간이 지금 7시 반이 돼갑니다. 네. 판교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네, 현재 시간 8시 16분. 여기는 판교 백현마을 7단지입니다. 네, 5단지, 6단지 옆에 7단지고요. 판교 IC 바로 옆이죠. 저는 여기서 판교 역 쪽으로 가서 다음 구역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좋고 한데 요일이 좀 월요일이라 좀 걸리는데요. 이제 판교 왔으니까 강남권이나 아니면 단가 좋은 거 멀리 가는 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터널로, 터널로 지나가면은, 판교 카카오입니다. 네. 판교 카카오 있는 데고요. 아, 이게 좁네. 네, 판교는 연말 분위기가 나네요. 아, 네. 한국 타이어 분사에서, 여긴 양지리 가는 거 잡았습니다. 양지리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9시 28분. 여기는 양지리입니다. 양지면 양지리. 여기가 교회에다 주차 시켜드렸고요. 아파트에 주차하실 데가 없다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 농협 앞에서, 네. 커피 한잔 마시면서 대기하겠습니다. 치유도 있고요. 장거리를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이라 콜이 별로 없네요. 양질이. 아, 잘못 들어왔나? 네, 여기 뭐 오는데 예상 시간은 한 30분도 안 됐는데 오다가 영동고속도로에서 공사를 하더라고요. 양재아이씨 바로 앞에. 네. 와, 원주 9만원이 드네요. 아, 시간이 지금 9시 30분인데, 아, 원주는 좋은 기억이 없어서 패스하겠습니다. 금방 빠졌네요. 와, 콜이 나오는데, 아, 좀 착지가 별로 안 좋은 콜들이 나와서요. 지금 계속 콜 고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드문드문 나오네요. 드문드문. 기사님들이 한 20분 계셨다가, 지금은 19분. 로지는 19분 정도 계시고요. 아, 네. 좀 장거리 콜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네, 월요일이라 좀 불안한데. 네, 이천 증포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이천 증포동. 금방 가니까요.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41분. 여기는 이천 증포동. 예, 네, 여기 이마트 앞에 대우 아파트입니다. 저는 여기서, 10만원. 대전 가는 게 10만원짜리 떴네. 대전, 아까 원주, 이렇게, 장거리 콜이 요즘에 좀 나오네요. 저는 여기서 분수대 오거리 이천 터미널 쪽으로 이동해서 복귀 콜, 예, 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월요일이라 11시 전에 잡아야죠. 네. 네, 10시 52분, 여긴 분수대 오거리입니다. 네. 월요일이라 썰렁하네요. 여기는 항상 사람이 많았었는데. 늦은 시간에도. 역시 월요일이라. 네, 이천의 먹자 골목입니다. 저는 터미널로 가서 대기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는 남천 주차장입니다. 네.
추워서 주차장 안으로 들어갔고요. 여긴 지상의 입구입니다, 입구. 와, 지금 한 시간 이상 죽고 있습니다. 역시 월요일은, 지금 평택 가는 거가 85,000원. 7만원 떴는데, 아, 평택은 못 갈 것 같습니다. 네. 네, 현재 시간 2시 1분, 여기는 광주 중대동입니다. 예, 물빛공원 있는 데고요. 지금 여기 삼동에서 콜이 하나 떠 있는데, 피플카드 거기 하나 있고, 맞다. 이게 위례 가는 거. 잡았는데, 지금 로지로 빠졌습니다. 전화를 먼저 하고, 다시 카메라 켜겠습니다. 와, 이천에서 몇 시간을 죽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삼동에 피플카가 있어가지고 중대동 가는 거 잡았고요. 도착했는데 지금 삼동에서 위례 가는 게 떠 있어가지고 잡았습니다. 네. 위례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2시 35분. 여기는 위례. 송파 장지동. 위례 장지동입니다. 저는 여기서 트루카가 한 대 있거든요. 네. 그 트루카를 예약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또 월요일날 늦게까지 했다니 참. 오늘 일찍 들어가려는데 이천에서 너무 터무니없이 죽어가지고 몇 시간을 죽었는지 모르겠네요. 한 3시간 피크 시간까지 한 3시간. 와, 식당 가서 그 소모 그 국밥 역전 국밥을 딱 시켰는데 콜이 딱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취소 바로 하고. 네, 바로 왔습니다. 여기가 위례. 송파 와이즈 더샵 옆에 앞에 네. 아파트입니다. 엠코 타운. 와, 32분 이용에 8,420원 들었네요. 역시 위례니까 금방 왔습니다. 네, 저는 도착을 했습니다. 네. 이천에서 역전 국밥인가? 예, 역전 국밥집에서. 밥이나 먹자. 거의 너무 없어가지고 밥이나 먹자. 그거 하고 있는데, 주문하니까 콜이 뜨더라고요. 그전에도 좋은 콜이 몇 개 떴었는데, 거리가 있어가지고 못 잡았는데요. 아쉬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이제 화요일이죠. 12시 넘었을 때 화요일이고. 저는 만족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오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기사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안전. 감사합니다.